안녕하세요. 해산물 읽어주는 남자 베프콜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덥죠? 날씨가 이렇게 많이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회 먹는 걸 꺼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여름철 회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름철 회 먹어도 괜찮은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장 처음으로 얼마 전에 떠들썩했던 고교생 급식 기생충 기사 보신 분들 계시죠? 여름철에도 기생충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기생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생충은 여름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됩니다. 꼭 여름이라고 해서 특히 더 위험하거나 그런 부분은 크게는 없어요. 하지만 수온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기생충이 발견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는 하는데 기생충 때문에 회를 먹으면 안 된다? 오해입니다. 생선의 기생충은 대부분 내장에 기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질을 하는 과정에서 내장을 바로바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입을 통해서 들어갈 확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기생충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름에 좀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비브리오 폐혈증과 식중독균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중독균 같은 경우에는 생선이나 어패류 이외에도 여름철에 모든 음식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선 회라고 해서 특별히 식중독에 위험하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다만 회를 손질을 할 때 손질과 회 써는 걸 같은 도마를 사용한다던가 칼이나 도마 위생을 소홀히 한다던가 하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성은 여름철엔 조금 높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비브리오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패류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요. 비브리오 콜레라, 비브리오 폐혈증, 그리고 장염 비브리오, 특히 여름철에 바닷가 같은 데 가시면 비브리오 폐혈증을 주의하라는 그런 전단지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비브리오 균이 바닷물 수온이 15도 이상일 때 세균 증식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어패류에 묻어있을 수 있는 비브리오 균을 입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면 설사나 탈수 증상, 오한이나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은 설사 비브리오균이 인체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부분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균이 소멸된다고 해요.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간 질환자나 당뇨병, 백혈병, 폐결핵 등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의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섭취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고 민물로 세척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 균이 죽는다고 해요. 비브리오균은 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입으로 침투하는 것보다 여름철에 바닷가에 들어갔을 때 선천한 피부를 통해서 감염되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여름철에 회를 먹으면 안 좋다는 인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같이 수산물을 다루시는 분들이 청결과 위생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앞으로는 여름에 회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회를 직접 손질을 해서 상온에 조금 놔둬본 후에 시식을 해봐서 여름철에도 회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건 오늘 미리 손질해 놓은 광어 숙성회고요. 상온에 한 1시간 정도 놔둔 후에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어 선어회를 약 24도 온도에 놔둔 지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상온에서 1시간 정도 지난 광어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냄새부터 맡아볼게요.
일단 뭐 냄새로 맡았을 때는 특이할 만한 냄새나 향이 나지는 않고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살짝 표면이 마른 거 이외에는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지? 정말 정말 솔직하게 더 맛있어진 느낌이 살짝 나긴 하거든요. 살이 살짝 물러진 느낌이 약간은 있는 것 같지만 맛이나 식감에 크게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뭔가 좀 맛이 더 좋아진 느낌이 저는 나거든요. 한 잔 더 먹어보겠습니다. 한 시간의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조금 더 찰져진 느낌? 변질이 되었다거나 특이할 만한 차이점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횟집에서 회를 드시면 몇 시간씩 회를 방치하진 않으시죠? 한두 시간 내에 드시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 서너 회인데도 불구하고 약 25도의 온도에서 1시간을 놔둔 후 먹어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 여름철에도 해산물 맛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해산물 읽어주는 남자 백푸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